국가 방책이 발전되고 기반 체계 구축, 기술 개발 및 신속한 전략적 수준이라는 3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반 체계 구축은 것으로 상호 운영성, 주파수, 그런 통합 관제 체계, 보안성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및 구축은 미래전 핵심 우리 체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민군 운영 표준화를 통해 작전 지속 지원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군의 핵심 우위 체계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인장들의 방위, 육군, 대군, 해병대 요구인 각 전투체계의 시범부대를 지정하여 운용개념의 가동화, 전투효과의 검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획득제도를 개선하여 우리 군이 첨단 기술 기반 각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게 스스로의 지위를 간절한 어렵게 찾아온 한국의 꿈을 통해서 그래 물속에 지뢰가 뚫려 있단 말이야. 그거를 1945년 11월 10일 수의 반응이 갖고 기후의 것을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비타기 예쁘다. 이그릇도 임팩트가 여기서 봐도 저런 배들은 여기서 봐도 운영자는 수직화된 HMI 원격 통제 시스템과 무인 수상병의 운영 상태와 주변의 전술 상황을 종합적으로 수요를 입대하여 국가의 회사